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그 입문 마스터 1단계 프로그램을 배우러 이렇게 게스트 회원이 오셨는데요. 테니스 오늘 1단계니까 처음 배우는 거죠? 네.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예? 네? 네. 오늘 우리 입문 마스터는 1단계 또 5단계까지 여성 회원뿐만 아니라 남성 회원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여성 회원 영상 1일차를 여러분들이 잘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는 예전에 한번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잠깐. 네. 잠깐? 네, 정말 잠깐. 그러니까 몇 달씩 이래 배운 건 아니고? 네. 아, 잠깐 배우셨고.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이런 운동들은 있나요? 전 요가. 요가? 네. 아니, 그러니까 구기 종목은 하나도 뭐, 네. 배드민턴이라든지, 네. 타크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전 운동신경이 없어서. 아, 없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네. 사실 이게 운동신경이 없다기보다는 여성 회원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자랑 다르게 이런 활동적인 운동을 안 하다 보면,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니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이게 몸으로 좀 가까이 보세요. 너무 떨어졌어요. 네, 네, 네. 네. 몸으로 익혀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좀 반복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성 회원들도 처음에 테니스 오시면 아무래도 이게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치는 것도 아니기 보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건데 재미를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네. 한 첫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치도록 안 합니다. 오늘 공을 치시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첫날에는 그립 잡는 방법, 그리고 이제 스윙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 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런스 잡는 것도, 이런 것들도 배워야 돼서 오늘 그걸 기준점으로 할 거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를 이런 그립 잡는 첫날에 레슨하러 오시면 그립 잡는 방법이나 스윙하는 원리보다 먼저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냐면 운동 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요. 네, 그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레슨 시간이 오늘처럼 만약에 오후 1시면 1시 돼서 딱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최한 20분 전에 한 12시 한 40분 정도까지 오셔가지고 네. 그 전날 배웠던 거를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을 하시고, 레슨 또 20분이잖아요, 그죠? 네. 20분 레슨을 하시고, 레슨 끝나고 난데 또 바로 가지 마시고, 또 레슨 때 배웠던 거를 레슨 끝나고 난 후에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항상 레슨, 운동하러 나오실 때는 내가 운동 시간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포 애포터가 안 되면 내가 레슨 시간 20분 동안 아무리 주 5일을 배우더라도 사실 내가 응용하는 동작들을 겸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입문 마스터 1단계 기본 스윙 원리와 그립 잡는 방법부터 한번 배우러 갑시다. 네. 가시죠. 출발. 네, 출발. 네. 일단 그 그립 잡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스턴 그립을 대부분 추천을 해요. 이스턴 그립. 테니스 그립은 포핸드에서 참 여러 가지 그립들이 많거든요. 뭐 세미웨스턴,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뭐 이스턴, 세미웨스턴, 웨스턴 이런 많은데 사실 초급자분들은 이스턴 그립을 가장 많이 잡아요. 네, 포핸드에서. 자, 포핸드는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치는 걸 포핸드라고 하죠, 그죠? 포핸드라고 하고 그립 잡는 방법부터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이렇게 왼손을 라켓 이 네 개 잡은 상태에서 그렇죠. 엄지 손가락 올라가고 손가락 다섯 개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라켓 면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그립을 보면 그립의 면들이 다 있죠. 그립의 네. 면들이 정확히 뒤에 밑에 보면 밑에서 보면 라켓을 요걸 세운 상태로 하고 요걸 눕힌 상태로 하거든요. 네. 자, 요 세운 상태에서 여기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1번 면이에요. 그 오른쪽으로 2번, 3번, 4번, 5번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면인데 우리가 이스턴 그립을 잡으려면 3번 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라켓을 이렇게 땅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까지의 면이 다 3번 면이에요. 네. 네, 3번 면. 그리고 왼손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넥을 잡고 그러면 여기가 3번 면 요 위치죠? 네. 자, 그리고 손의 위치인데
손바닥을 대부분 뭐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손바닥을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가 요 베이스 너클이라고 하는 데고 여기가 힐 패드라는 곳이거든요. 자, 이 베이스 너클과 힐 패드가 방금 알려드렸던 3번 면과 서로 맞닿도록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그립을 손바닥에, 아, 이거는 제가 직접 이래 좀 연구했는 부분인데 손바닥에 베이스 너클과 힐 패드를 알고 자꾸 그립 잡는 거 알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립을 똑바로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좀 연구한 게 뭐냐면 요 손바닥을 땅을 보도록 하고 3번 면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손바닥 면 땅을 보도록 하고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3번 여기가 면이잖아요? 네. 그 옆에 3-4 요 각을 가리키고 잡도록 하고 한번 잡아볼까요? 각을. 그렇죠. 한번 잡아봐요. 네. 잡도록 했죠. 그럼 약간 조금 더 이쪽으로 와도 되겠다. 그렇죠. 했죠. 그리고 난 다음 뭐냐면 조금 더 요 끝을 맞춰야 돼요. 좀 더 밑으로.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요 3번 라인으로 이렇게 오면 지금 내려왔을 때 이쪽 가게 오른쪽 요 뼈 볼록 튀어나온 게 나왔죠? 네네. 요게 그대로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면 손목 중앙이랑 맞으면 돼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그대로 뒤집었을 때 힐패드 위치가 정확하게 딱 여기 3번 맞죠? 네네. 맞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립을 잡으면 왜 똑바로 못 잡냐면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이 햄머 그립이라고 해서 다 거기 힐패드 부분이 이렇게 잡혀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 너클 여기는 맞는데 힐패드가 다 이렇게 잡거든요. 요건 좀 편하죠? 네. 근데 지금처럼 테니스 이스턴 그립을 잡으면 되게 불편해요, 처음에. 네. 근데 요거를 잡고 잡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자, 그립을 잡을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요, 지금 요 힐패드 위치에 요게 맞는 거예요. 네. 요거는 길게 잡은 거라고 하죠. 이건 길게 잡으면 잘못됐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짧게 잡은 거죠. 그래서 요 끝이랑 요 끝을 맞춰야 돼요. 그러자, 두 번째. 요 두 번째 손가락에 요 맞인데, 요게 대부분 사람들이 요 세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붙어요. 네. 네, 붙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손가락은 어느 부분을 잡냐면, 봐요. 요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있죠. 네. 그럼 요 두 번째 마디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딱 직각으로 되도록 맞춰주면 돼요. 직각.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래 잡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요 직각에서 더 내려가 버리거든요. 딱 직각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듯이. 그렇죠. 방아쇠.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10명 중에 10명은 다 그래요. 엄지손가락을 일단 안 잡아요. 나중에 되면 다 이리 올라가요. 이거를 꼭 여기에 감싸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세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엄지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말아 넣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요 힘도 또 요래 되거든요. 이렇게. 네. 무조건 요 그립 잡을 때 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힘 빼세요. 힘. 네. 벌써 긴장을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약간 비틀어 놓듯이. 자, 그리고 왼손을 여기 목 부위를 잡아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포인트 이스턴 그립 잡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자세를 먼저 배워볼 건데요. 항상 테니스는 초급 첫날부터 이 라인을 주시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초급자라서 앞에서 이제 레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비스 라인 위치가 있는데 원래 포인트 칠 때는 저 베이스 라인이라고 저 뒤에 라인에서 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 서비스 라인을 베이스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네. 항상 라인에서 30cm 정도 뒤에서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맞아요. 30cm 뒤에. 왜냐면 나중에 테니스를 칠 때 라인 자꾸 앞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되면 라인을 내가 지금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설 때도. 그래야 나중에 치고 다시 라인 뒤로 물러나고 하는 이 라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테니스는 치고 원래 자리 돌아와야 돼. 그래서 라인을 주시하고 보폭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그렇죠. 그래서 발이 팔자가 되지 않고 11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립 잡고 준비 자세 했던 요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무릎을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테니스를 대부분 자세를 한번 낮춰볼까요? 무릎을 한번 앉아보세요. 다 이렇게 앉아요. 아주 잘했어요. 정형적인 여성 회원들이 무릎 굽히라고 하면 이렇게 앉는 거죠. 테니스는 대부분 이 무릎 굽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어떻게 앉냐면은 무릎을 먼저 굽히려고 하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앞으로 숙여요. 그러면 라켓이 다시 내려가죠. 네. 배를 다시 입높이로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 무릎을 굽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밸런스가 약간 이렇게 Z자 모양 느낌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요. 그죠? 아까는 뭔가 뒤로 앉는 느낌이고 네. 지금 약간 엉덩이 네. 뒤로 빼는 느낌이죠. 그죠? 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준비 자세 하나 동작입니다. 자, 이제 둘 동작부터 배울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둘 동작을 하면 둘이라고 하면 왼발과 오른발이 3시 방향을 바라보면서
라켓 면도 3시 방향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오케이. 이때 밸런스 자체가 왼발 뒤꿈치는 들려있고 오른발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준비 자세. 앞꿈치 위주로 돌아야 됩니다. 여기서. 네. 뒤꿈치 위주로 돌거나 얘는 앞꿈치 이러면 발이 벌어져요. 앞꿈치 위주로 준비 자세 그대로 둘 틀어주는 거예요. 오, 잘했어요. 이때 라켓의 면이 지금처럼 3시 방향을 딱 바라봐야 되겠죠. 다시 준비 자세. 라켓 면 정면 12시 봐야죠. 네. 그렇죠. 라켓 너무 높게 안 들어도 돼요. 내 한 입 높이 정도? 네. 오케이. 자, 둘. 아주 잘했어요. 오, 잘하는데요. 이 둘 정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이번 셋 동작이에요. 셋. 네. 자, 셋은 왼손과 오른손의 분리예요. 자, 여기서 왼손과 오른손 분리를 할 때 왼손은 손바닥이 땅을 보도록 해서 2시 방향. 2시. 테니스는 여기가 12시. 네. 1시, 2시, 3시죠. 네. 6시, 9시 시계 방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2시 방향. 2시. 그다음 오른손은 이 라켓 면이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6시 방향이에요. 6시. 뒤. 이렇게. 그러면 왼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봤을 때 좀 기역자 느낌 나죠? 네. 그러니까 얘가 3시고 얘가 6시면 완전 정확한 기역자. 네. 얘가 2시니까 약간 찌그러진 니은자. 그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걸 지금 둘, 셋 동작을 한 걸 테이크백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 테이크백을 잘 하셔야 돼요. 테니스에서 이 테이크백이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자세부터. 네. 자, 준비 자세. 놓아요. 둘. 그대로 자꾸 틀어야죠. 자꾸. 오오. 그렇죠. 괜찮아요. 원래 다 대부분 다 네. 그래. 실수네요. 오케이. 그때 왼손? 왼발 그렇죠. 세워주고 그다음 네. 왼손과 오른손 분리. 셋. 잘했어요. 자, 여기서 셋 동작을 했을 때 제가 하는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셋 동작을 했을 때 봐요. 어깨에서 또 주먹까지의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팔꿈치보다 주먹이 올라가면 면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어...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스윙을 자꾸 하게 되고 초급자 때. 네. 그다음 또 반대로 주먹보다 팔꿈치보다 주먹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또 라켓이 누워요 땅으로.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자꾸 수평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수평. 네. 수평 만들어주고 이 오른손은 약간 찌그러진 니은자. 그리고 뒤에서 가는 것처럼 정확히 6시 방향이죠.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준비 자세. 발 11자. 좋아요. 왼손 잡고 그대로 둡시다. 둘. 잘했어요. 아니 둘. 둘까지. 둘. 여기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셋. 셋. 잘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왼손에도 힘을 줄 필요 없이 그냥 네. 내가 얘는 방향만 가리킨다는 생각으로.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넷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넷 동작. 이제 넷 동작은 왼발을 이제 디딤발을 딛는 동작인데요. 여기서 넷 동작을 할 때 오른발 지금 앞꿈치 여기 있죠? 네.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를 그었을 때 일자를 그었을 때 내 왼발 앞꿈치도 똑같은 위치로 한번 디뎌줘 볼까요? 얘랑 얘랑 앞꿈치를 일자로 만들면 돼요. 앞꿈치 이렇게 앞에 요게 요게 네. 그러니까 요 위치 한번 디뎌봐요. 아,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디뎠을 때 어때요? 얘랑 얘랑 일자죠. 네. 근데 이 왼발이 일로 한번 나와 볼까요? 그렇죠. 요거는 크로스 스텝이라고 해요. 다시 일자로 만들어 볼까요? 요거는 스퀘어 스탠스라고 해요. 네. 그다음 요걸 요로 빼 볼까요? 요거는 세미 오픈이고 이게 일로 빠지면 오픈 스텝인데 저는 처음에 스퀘어 스탠스로 무조건 지도를 해요. 왜냐면 몸의 밸런스나 초급자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이때 뭐냐면 이 왼발의 방향이 3시 방향이 아니라 얘는 2시 방향으로 뒤져주는 거예요. 1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죠. 그렇죠. 그 정도죠. 잘했어요. 그럼 이 왼발은 아까 방금 저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왼발을 디딜 때에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어요. 왼발을 디딜 때, 자 한번 보세요. 왼발을 디딜 때 주의할 점 세 가지. 첫 번째, 왼발을 디딜 때 대부분 사람들이 왼발과 오른발을 왼발 딱 디딛는 순간 이렇게 일어서요. 일어서 지금 그죠? 현미 씨도 일어서서 디뎠죠. 네. 아까 분명히 준비하실 때 앉아 있었는데, 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일어섭니다. 자, 이렇게 일어서면 안 돼요. 왼발을 디딜 때는 내 왼발 오른발 무릎을 굽혀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디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왼발도 똑같은 굽혀 놓은 상태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왼발을 디딜 때 몸의 밸런스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앞쪽에 들어가거나 혹은 너무 오른쪽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왼발을 디딜 때 내가 50대 50 밸런스를 잡는다 생각하고 왼발을 딱 디뎠으면 내 왼발과 오른발 중앙에 내 머리가 있으면 돼. 그러면 약간 50대 50 밸런스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왼발을 디딜 때 내가 발만 신경을 쓰다 보면 왼손 오른손 움직여요 이렇게. 자, 아까 왼손은 2시였고 오른손 6시였잖아요. 네.
그 동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발만 디뎌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준비 자세. 라인 30cm 뒤에서. 오케이, 좋아요. 자, 엉덩이 뒤로 빼고 라켓 헤드는 내 입 높이를 맞추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 자, 오른쪽 방향으로 그대로 왼발 뒤꿈치 세우면서 둘. 잘했어요. 그 다음, 왼손은 2시, 오른손 6시. 셋.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왼발 한번 내볼까요? 넷. 오!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되는데. 좀 더. 그렇죠. 좀 어색하죠? 네, 맞아요. 처음에 여성분들이 그래서 무릎 굽히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테니스는 나중에 지면 발력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무릎을 꼭 굽혀야 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내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는. 누가 운동신경이 없다고 했어요? 신랑이요. 이까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진짜로. 준비. 둘. 잘했어요. 아니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 둘, 셋 동작 이런 넷 동작을 할 때 무조건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왜? 왜냐면 내가 아직 그게 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서 둘 할 때 내가 오른발, 왼발 뒤꿈치 세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 네. 그 다음 셋 할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동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왼손은 2시, 오른손은 6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준비. 오케이. 둘. 잘했어요. 그 다음 셋. 그렇죠. 왼발 나갈 뻔 했죠. 네. 그 다음 앉은 상태에서 왼발 넷.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자체도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첫날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공을 드디어 치는 상황이에요. 자, 임팩트를 테니스는 초급자 때는 저는 왼발 앞에 여기서 맞추길 되게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랠리 단계가 되면 뒤에서 옆에서도 맞출 줄 알고 또 고급 단계에서는 뒤에서 맞추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맞춰야 되는 이유는 임팩트를 왼발 앞쪽에서 내 몸 옆이 아닌 앞쪽에서 맞춰야 되는 이유는 초급자 때는 체중 이동의 원리를 익히려면 타점이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으면 체중 이동을 해버리면 타점이 다 뒤에서 맞거든요. 그래서 타점을 여기서 맞추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앞에서. 그러면 내가 대략 봤을 때 내 왼발과 오른발 중앙 사이의 위치가 아니라 내 왼발 위치 선에서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는데 자, 이제 임팩트를 나갈 거예요. 내가 공을 치기, 라켓을 잡고 스윙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주먹이 먼저 출발을 하고 헤드가 뒤에 따라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나오다가 왼발 앞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공이 맞는 거죠. 직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급자일수록 요 직각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 중상급자나 테니스 오래 친 사람일수록 이걸 잘 만드는 거고 초급자한테 요래 맞으면 어디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죠. 또 요래 맞으면 왼쪽으로 가고 요래 맞으면 하늘로 가고 요래 맞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리듬을 맞춰서 요 면을 만드는 게 구력인 거죠. 굉장히 오래 쳐야지만 요걸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윙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먹을 끌고 나오다가 임팩트 시점에 헤드가 직각으로 맞는데 얘 오른손이 여기까지 나올 때 해야 될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왼손의 역할이에요. 잘했어요. 왼손이 아까 분명히 어디 있었죠? 여기. 맞죠? 2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 맞아요. 다시 자세 낮추고. 오케이. 여기서 오른손에 얘가 나오면 얘가 1cm 움직이면 얘도 1cm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스윙이 어색해지냐면 얘만 스윙하고 얘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봇처럼 경직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1cm 움직이면 얘도 1cm. 그죠? 얘가 움직이는 만큼 얘도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팔꿈치를 접으면서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왼손이 여기 있다가 넓게 돌아가면 반경이 넓어져서 어떻게 몸에 흔들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접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정도로. 자, 다시. 자, 오른손이 자세 낮추고. 그렇죠. 오른손이 이렇게 나오면 왼손은 접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할은 뭐냐면 오른발의 뒤꿈치가 세워져야 돼요.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왼발로 뭔가 좀 중심 잡는 듯한 느낌 들죠? 네. 아까 이 스윙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다시 왼손 2시, 자, 다시 놔주세요. 나오기 전까지는 50대 50 밸런스로 있다가, 네. 얘가 딱 나오면 왼발로 80%까지 밸런스를 잡아야 돼. 그래서 오른발이 세워지는 거야. 오케이. 네. 아, 잘했어요. 그죠? 그 이렇게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걸 보고 뭐냐면 임팩트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임팩트 밸런스 공이 딱 맞는 순간이 오래돼야 돼. 내 가슴이 다 오픈되어 있고 왼손이 빠져있고 오른손이 완전 다 나온 상태. 이게 임팩트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이 동작을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오늘 이후로는 이게 중간에 멈추는 상황이 없어요. 이제. 네. 자, 이제 마지막 팔로우스로요. 한 가지, 한 동작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 자, 만약에 이게 바로 마지막 동작이 스윙의 원리인데
테니스는 공을 맞추는 순, 공을 맞추는 위치가 여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주먹에서 어깨까지 이 팔로 스윙을 하려고 그래요. 팔을 자꾸 내 머리 뒤로 넘기려고 해. 그래서 스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공이 맞는 부위가 여기면은 나는 얘가 공을 치고 회전이 돼서 돌아가고 머리 뒤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이 스윙이 끝이야. 네. 지금 힘든 건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리인 거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바로 손목의 역할과 팔꿈치의 역할의 원리예요. 자, 공이 맞는 순간부터 봐요.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라켓 헤드가 지금 팔은 안 움직여도 이만큼 진행이 돼요. 그죠? 네.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손목이 그냥 회전하는 거지. 네, 네. 축으로.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손목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 라켓이 이래 되겠지. 네. 정면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손목의 역할은 요 까지 하고 맞아요. 여기서 이제 팔꿈치 역할을 하면서 넘어주면 얘가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적은 이 라켓이 내 왼쪽 귀 뒤로 넘어가도록만 만들어주면 돼. 그건 무조건. 네. 네. 다시. 자, 여기서 손목, 오른손 역할은 손목, 그 다음 팔꿈치, 이런 식으로 쉽게. 자, 그리고 요 오른손 역할을 할 때에 또 두 가지 역할이 더 있어요. 네. 뭐냐면 왼손의 역할이죠. 네. 아까 임팩트 때 왼손이 여기까지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돌아가면 왼손은 계속 빠져서 마지막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앞에서 중간에 잡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왼손은 다섯 손가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잡거든요.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가 안 빠져. 팔꿈치가 자꾸 이렇게 앞에 있어요. 얘가 앞에 있으면 얘가 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럼 얘가 가야 될 길을 얘가 지금 다 막는 거야. 그래서 왼손은 나중에 저거 중급자 이상 되면 안 잡아요. 나중에 왼손은 이렇게 이래 야는 야대로 따로 놀고 야는 야대로 넘어간다고. 네. 초급자 때는 이걸 왼손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잡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엄지 손가락 벌리고. 네. 그리고 손바닥 일로 보도록 해서 여기 사이에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 걸치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팔꿈치가 이렇게 쉽게 빠지죠. 이렇게 잡으면 그래도 팔꿈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왼손은 초급자 때 왜 이래 걸치냐면 초급자 때는 이 왼손이 없으면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이게 막 뒤에 여기가 막 들렁들렁 놀아. 힘이 없어서. 네. 그리고 스윙에 그 키네틱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돌아가는 스윙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막 들렁들렁거리거든. 그래서 뭔가 딱 내가 이 받쳐주는 역할인 네. 거죠. 자, 시선 정면 볼까요? 고개는 바로. 자, 여리고 난 다음 오른발 어떻게 언제 세웠어요? 완전히 세워지네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발은 지금 뒤에서 보는 것처럼 발바닥이 정확하게 저 뒤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스윙을 다 하고 나면 그냥 왼발로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여기서 둘, 셋 동작까지 할 때는 오른발 중심 잡고 있다, 그죠? 왼발 낼 때는 왼발, 오른발에 50 밸런스를 잡고 있다, 50, 50. 네. 스윙을 하면서 완전 100% 다 잡는 거죠, 단순하게. 자,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잘했어요. 왼발하고, 그러니까 스탠스 한번 잡아볼까요? 왼발 2시 방향이죠? 오케이. 자, 왼손 위치는요? 좋아요. 자세 좀 더 낮추시고. 네. 자, 여기서 시선은 지금부터 저 카메라 뒤에 저 점수 적힌 거 있죠? 네. 점수. 저걸 고정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시선은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시선은 저게 고정이고. 네. 자, 느낌을 한번 익히면 오는 거예요. 자, 오른손 나가면 저걸 시선 저걸 보고 왼손 역할과 오른발 뒤꿈치 역할만 해. 네. 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왼손에 빠지는 거야, 오른발 뒤꿈치 역할만. 네. 자, 출발합니다. 시선은 고정. 오, 잘했어요. 오, 아주 잘했어요. 이게 다야. 스윙. 그죠? 그럼 내가 공을 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 2일차 때, 그죠? 또 방법이 네. 있으니까 자세 낮추시고. 시선 정면 봐야죠. 점수를 그대로 보세요. 네. 점수를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스윙을 휘두를 때 봐요. 여기까지 나와다 공 맞는 임팩트 시점에서 손목의 역할, 그 다음 팔꿈치의 역할, 그것만 내가 어디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먼저 수술해 볼게요. 빼고. 네. 빼고 있어봐요. 오케이. 왼손 2시. 자, 손가락도 네. 굳었다. 왼손. 요거 힘들었죠, 네, 그죠? 네. 자세 낮추시고. 자, 여기서 이제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스윙을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내가 그냥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냥 휘둘러 버려야 돼요. 휘둘러 버리는데 여기서 내 초점이 내 머리 포커스가 임팩트 시점부터 손목 팔꿈치 간절만 써. 간절로 내가 그냥 응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자세 낮추시고. 자, 자신있게 힘껏 휘둘러 봅시다. 네. 출발. 빵. 잘했어요. 100점이요. 아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시선 웃지 말고 네. 집중하세요. 네, 맞아요. 100점이요. 네. 아니, 누가 운동신경이 없다 그래요. 잠깐만. 신랑이. 자, 다시 자세 낮추시고. 자, 앞에 보세요. 좀 더 앉아볼까요? 왼손 네. 2시인데 지금 1시 10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몸을 직각으로 세우지만 약간만 숙일까요? 네. 오케이 됐어요. 자 출발 빵 힘껏 돌아가요. 나이스. 진짜 100점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레슨 할 때 저희 회원들은 아시겠지만은 절대 가식적인 얘기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네. 잘 멀어 가는 걸로. 네.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시 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낮추시고. 그렇죠. 왼손 손목 긁지 말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을 정면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몸이 직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네. 뒤로 빼봐요. 그렇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 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 너무 숙여 봐요. 엉덩이 더 빼면서 이래 되면 안 돼. 이래 되면 내가 여기서 스윙을 하면서 밸런스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직각으로 세 봐요. 네. 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 뒤로 빼고 약간 요 정도 밸런스 정도는 잡아야 돼요. 네. 오케이. 앞에 좀 뭐. 자, 힘껏 뒤돌려 볼게요. 빵. 네. 빵. 그렇지.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더 빼고. 자, 여기서 자세 낮춰야지.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오른손에서 왼손 오른손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머리로 찌그러진 니은자예요. 네. 얘가 펴지면 안 돼요. 네. 펴지면 내가 여기서 스윙을 할 때 손목 팔꿈치 관절 돌리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시선 정면. 자 출발. 빵. 아우 좋아요. 다시 또 빼고. 자 오른발 밸런스 위치 어디예요? 셋이죠. 그렇죠. 그다음 왼발 두시고. 자 스윙 휘둘 봐요. 빵. 빵. 잘했어요. 자, 고개 돌아가면 안 돼. 점수 저거 눈 좀 두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왼손 두시. 자, 왼손 또 올라갔는데. 네. 자, 출발. 앞에 보고 출발. 빵. 고개 고정해 놓고 스윙만. 그렇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팔꿈치 요리해야 되는 게 그렇죠. 왜냐면 얘가 내려가면 정면에 봤을 때 내 몸이 왼쪽 어깨가 이래 쳐지면 밸런스 또 일로 무너져.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 부분이거든요. 스윙하고 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내가 몸이나 똑바로 서 있어야지 중심을 바로 잡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허리를 뒤로 젖혀서 막 이래 하니까 또 몸이 뒤로 넘어가는 거고. 자,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완료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준비 자세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라인 뒤에, 30cm 뒤에서 네. 스톱. 이건 한 50cm 된 것 같은데요.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그립 한번 더 점검하시고. 네. 아주 좋아요. 오케이. 자, 라켓의 높이를 내 입 높이로. 그죠?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라켓이 너무 멀어지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이 직각으로 써서 붙이는 것도 안 좋아요. 한 요 정도 각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세 낮추시고 엉덩이 뒤로 빼야죠. 엉덩이를 뒤로 빼야죠. 엉덩이를 뒤로 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천천히 아까 순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네. 둘. 오케이. 스톱. 좋아요. 그 다음 셋.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왼발 낼 때 무릎 펴지 마는 거 생각하고 네. 왼발 넷. 왼발 냈는데 스윙 나오면 안 된다고 네. 했죠. 그죠? 아까 세 가지 역할 중에 네. 왼발을 디딜 때는 다시 왼발 뒤로 빼세요. 오케이. 복부가 너무 넓다. 조금만 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자 왼발 한번 디뎌볼까요? 왼발 넷. 그렇죠. 자 왼발을 낼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굽혀놓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 얼음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얼음판에 대고 오른발 축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중심 잡는 느낌. 근데 이거는 그저 좀 약간 이런 좀 태극권 하는 느낌이죠. 발이 약간 요래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오른발 앞꿈치 일자 그렇죠. 네. 됐어요. 다시 해봅시다. 처음부터. 요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스스로 돼야 혼자 연습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정면 보고 둘. 잘했어요. 그 다음 셋. 좋아요. 오케이. 시선 정면 보고 일단 바닥 보면서 한번 해봐요. 왼발 넷. 그렇죠. 좀 더 앉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시선 정면 이제 봐야죠. 저게 저 점수 바라보고 네. 스윙. 휘둘러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오케이. 100점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혼자서 연습을 할 때는 내가 순서를 그냥 봐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준비 자세 하나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건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연습이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떠한 거를 내 몸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내가 빨리빨리 해버려서 횟수 그러니까 스윙 횟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면 많이만 하려고 보면 내가 몸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든지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익히려면 천천히 해야 몸에 주입이 돼요. 네. 빨리 하면은 내가 그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자, 몇 번만 더 해봅시다. 준비 자세. 자, 둘. 잘했어요. 셋. 좋아요. 왼발 넷. 그렇죠. 조금만 더 천천히 합시다. 자, 왼발 넷 하고 뭔가 하체를 중심 딱 잡고 네. 하체 힘 딱 주고 그 다음 일어나면서 왼발로 중심 잡으면서 힘껏 스윙 잘했어요. 스윙을 아주 좋아요.
나중에 이런 지금은 스윙 동작을 배우기 때문에 왼발이 하고 나면 이렇게 막 꺾여 있지만 나중에 이런 왼발을 푸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 겁니다. 아,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자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준비 둘 잘했어요. 셋 좋아요. 왼발 넷 왼발 조금 더 넓게 낼까요? 네. 앞에 일자 맞췄어요. 오케이. 자 시선 정면. 자 스윙 휙 힘껏 잘했어요. 저 이렇게 돼야 돼. 아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스윙을 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스윙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다음 시간까지 스윙 연습 몇 개 할 자신 있어요? 100개. 100개는 지금 해도 바로 한 30분 안에 하실 건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한 최하 100개 이상. 네. 예, 100개 이상 하시고 만약에 집에서 내가 라켓이 없다. 저 집이 좀 라켓 뒤돌리게 좀 그렇다. 네. 그러면 라켓 없이 연습하면 돼요. 어떻게? 테니스는 손바닥 면이 라켓 그립 잡은 면이랑 똑같아요. 그죠? 자, 네. 내가 지금 손바닥 이렇게 있으면 라켓 면도 지금 똑같죠? 네. 그래서 준비 자세를 이렇게 손바닥을 그죠? 라켓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죠? 둘, 셋, 손바닥 지금 여섯이죠? 네. 그죠? 나 왼발 넷. 그 다음, 만약에 손등이 내 길을 바라보도록 스윙. 이러면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라켓이 없어도. 네.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손목의 움직임과 그런 아까 여기서 둘 동작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 하거든요. 왜냐면 첫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왼발 딱 기댔을 때도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사람, 이런 거 다 밸런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익혀놓으면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공 쳤을 때 무조건 100% 공이 넘어가요. 제대로. 안 넘어가면 제 손에 장지 짓게. 그럼 지금 스윙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다음 시간 공 넘어갑니다. 네. 쉽게 넘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몽키 테니스의 입문 마스터 1일차 우리 새로운 또 여성 회원에게 한번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한번 배워보니까 어떤가요? 좀 많이 너무 좀 이래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좀 헷갈리진 않던가요? 네, 아니요. 좀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배웠을 때는 처음부터 공 넘기기 바로 공 치는 샷. 그래서 좀 이게 안 맞으니까 좀 재미가 없고 이래서 제가 그만뒀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어주시니까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테니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2-3일 정도만 하루 그러니까 공을 안 치는 거는 첫날이고요. 네. 그 다음날부터 바로 공 치면서 모든 그런 동작을 주입시키는데 이 첫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날 이런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랑 스윙에 대한 원리를 내가 확실히 익혀놓으면 이제 둘째 날 공 쳤을 때 또 잘 날아가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 그 임팩트 딱 히팅 될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만 그날부터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무엇인지 기다릴수록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일차부터 일단 5일차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기본 입문 마스터 5단계를 꼭 이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우리 그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도 오늘 이렇게 심현미 씨처럼 포인트 입문 마스터 1일차를 기본 단계부터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2일차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또 바로 출발, 팡, 팡, 오, 좋아. 이렇게 하니까 무릎이 써지는. 무릎이 써지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